여로빠. 자, 오늘은 갑작스럽게 또 빵빠르에 와가지고 여기를 광고하려는 건 전혀 아니야. 빵빠르에 와서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계획을 이제 좀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같이 함께 세우게 될 경병이가 왔습니다. 인사해야 돼. 근데 경병이는 또 내 거에 김수조만큼 나왔기 때문에 거의 창업 멤버. 창업 멤버. 자, 아시죠? 이경병 하면 뭐 아실 분도 아십니다. 저랑 뭐 거의 소울메이트고. 이경병 때문에 제가 라스베가스에 처음 가보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많이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작전을 좀 세워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가고 경병이도 갔기 때문에 베가스 가서 어떻게 하면 메인 이벤트를 잘할 수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와 이경병 선수죠. 선수라는 표현 어때? 선수도 이게 어색하지 않아? 어색해요. 이경병 선수. 경병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고 저랑 이제 2018년도에 만나서 토너먼트 함께 많이 다녔고 우승도 많이 했고 그 제 대표적으로는 오즈밀리언 또 파이널 테이블 메인 이벤트 파이널 테이블을 간 거. 오즈밀리언 없어졌잖아. 없어졌어요. 역속으로 사라졌어. 그때 그 파이널 테이블에 대단한 사람도 많았잖아. 지금 보면, 그지? 그죠. 케니가 있었지. 그러니까, 케니가 있었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2018년도에 경병이랑 저는 처음 만났어요. 필리핀 APT에서 처음 만났고, 거기서 친해지면서 제가 얘를 따라서 WSOP를 갔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러, 그지? 내가 꽂았잖아. 그쵸. 돈만 쓰고 왔죠. 근데 그 전년도에 경병이가 정말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WSOP 메인 이벤트 데이5 챔피언까지 가는 그런 기사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와, 저 사람 진짜 꼭 우승가 보다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2018년도에는 빨리 떨어졌죠? 빨리 떨어졌어. 나는 그 당시 때만 해도 만불짜리 메인 이벤트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경병이는 거기서 2018년도에 1레벨에 떨어졌나? 2레벨이나? 아니에요. 한 5-6시간 했어요. 5-6시간 정도 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숙소로 갑자기 와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경병이도 굉장히 많이 우승을 많이 했고 저도 우승을 많이 했고 이제 경험이 많아졌어. 이제 나는 라스베가스 이번에 네 번째 도전. 오, 네 번째 도전에 맞는. 처음에는 이제 견학. 2018년도에 견학, 2021년도에 루징, 22년도에 또 이븐. 이제 이길 차례라. 오. 어떤 작전을 쓰실 생각이죠? 작전이요? WSOP 이만한 자세는 어때요? 나 좀 즐기러 가요, 저는. 즐기러? 네. 즐기러 간다는 건 뭐야?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긴다는 건? 긴장감을 즐기죠. 아, 긴장. 왜냐면은 솔직히 대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평소에도 대회는 많이 하지만 긴장감 주는 대회는 WSOP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그 WSOP 메인 이벤트를 해봤지만 그 메인 이벤트의 긴장감은 솔직히 달라요. 와, 진짜 그거는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해보기 힘든 긴장감. 메인 이벤트 데이5 칩리더까지 갔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나 데이4까지만 갔는데 그때 상금이 얼마였어? 데이5 칩리더는? 상금 얼마 안 됐어요. 141명일 때 칩리더였는데 91등을 하는 바람에. 와, 그때는 진짜 경험이 없었나 보다. 경험도 없었고 그냥 열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열정 하나만. 머니 점프 뭐 돈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나 무조건 1등 한다. 1등 아니면 없다 생각했었죠. 정말로 꿈을 쫓았거든 이 친구는. 맞아요. WSOP 메인 이벤트 우승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고 포커를 시작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좀 꿈 같은 그런 거고. 나도 WSOP 메인 이벤트 인더머니를 해봤잖아 작년에. 우리 같이 했잖아 인더머니를. 나 데이4에서 떨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떨어지고 내년에 한번 더 오고 싶다 이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 근데 올해는 못 갈 줄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커 뱅크롤에 맞진 않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기적처럼 크리스 여리메이커 티켓을 땄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하는 우리들한테. 근데 뱅크롤이 진짜 제일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저도 베가스 처음 갔을 때 통장에 막 3천만 원 있고 WSOP 간다고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면 너 뱅크롤 적어서 가면 안 돼. 아,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갔죠. 그래도 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도전은 했지만 그때 경험이 없었잖아. 없었죠. 시작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갔지 이런 생각은 들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저는 무조건 간다만 얘기했어요. 매년.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라고. 저는 무조건 도전한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을 떠나서. 김수조 같은 애들은 이거거든. 무조건 뭐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포커 하면서 돈을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머리에 돈을 생각하면 그 돈을 생각하는 부분만큼 다른 생각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생각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이제 포커랑 나의 뭐 열정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 근데 사실 이제 난 토너먼트 할 때 돈 생각을 안 하거든. 왜냐면은 그만큼 어렵잖아. 근데 솔직히 처음 하면 하게 되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는 버렸지. 그냥 이거는 가서 쓰고 오는 돈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거를 썼는데 이걸 찾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예 없어졌어. 맞아. 나는 투자하고 없어지면 끝. 메인 이벤트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그냥 회의 없이 하자, 즐기자 이런 마음가짐을 많이 하고.
긴장감 느끼러 가는 거죠. 긴장감? 스릴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다른 쪽으로도 긴장감을 즐기는 게 아니라 포커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놀이공원 가서 무서운 걸 탄다던가. 근데 그런 거랑 다르죠. 그런 거랑. 왜냐면 이거는 내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의 긴장감. 네, 달라. 쩔어버려. 아, 이번에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등런했으면 좋겠어요. 등런. 이거 막. 등런했고. 6일 정도 가는 거야. 6일 됐는데 너랑 나 살았어. 수학도 좀 하고.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 너무 좋다. 데이5에서 떨어진 거 아니면? 데이5 디너 타임 때 침리더였는데 정확하게 밥 먹고 나서 떨어졌고. 그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 저는... 사람들이 두 번 놀랬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메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뭐 두세 명밖에 없었는데 140명인데 한국 사람이 침리더네? 거기에 태극기가 있네? 거기서 사람들이 한 번 놀라고 그래서 걔 어떻게 됐어? 그래서 다시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떨어졌네? 그래서 두 번 놀라고. 떨어진 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다. 그치? 그쵸. 그때는 많이 괴로웠죠. 내가 너무 실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실력이 없었고. 맞아. 그렇게까지 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받은 상금이 얼마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5만 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로? 네. 그거 기사 나왔을 때 떨렸겠다. 그지? 떨렸죠. 근데 제가 기사 때 부모님한테 내가 폭파하는 거를 얘기 못해서 우승하면은 부모님한테 폭파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해서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가봤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면서 아 너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진짜로 그 기사를 보고. 와 대박이다. 그 5년 전 기사를 보고 작년에 내가 내인할 때 같은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되게 신기 그 사람이 포커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매니아인 거지. 것들을... 그래서 포커 뉴스를 보다가 동양인이고 그날 알아본 거죠. 거의 5년 된 얘기인데 그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번에 그러면은 며칠부터 며칠 가는 거죠? 이번에 26일부터 26일 첫 이벤트 참여가 어떤 거야? 기억이 안 나네. 맞나? 어쨌든 WS 어디로 할 것 같고 이번에 늦게 가가지고 많이 참여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9개? 근데 일단 메인 딥런 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지. 다른 거 왜 해? 그 상황이 제일 좋죠. 딥런에서 다른 거 안 해도 되는 상황. 약간 입꼬리가 올라갔어. 상상만 해도.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는데도 너무 빡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후에 솔직히 좀 날씨죠. 머리 함부로 만지면. 이런 건 편집해줘요. 그냥 예전에는 결과를 많이 신경 썼는데 요새는 과정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처음 갔을 때는 우승했을 때 인터뷰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다 상상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존나 외로운 싸움이었다. 힘든 싸움이었는데 나는 해냈다. 이런 식으로 우승하면 인터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친구들 고마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나는 뭐 안 해봤어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우승을 하면 꿈이 이루어졌다. 아 저도 매년 이제 인터뷰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매년 어떻게 할지 바뀌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그냥 안 바뀌는 거 같아요. 이거보다 빨리 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긴 하겠네. 어쨌든 뭐 우승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에서 우승하는 게 기분이 또 좋잖아. 우리 또 역마살이 있잖아 나가는 거. 역마살이 있지. 우린 무조건 역마살이 있지. 근데 그리고... 사실 우승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사실 그 기분이 뭐 길어봤자 일주일이잖아요. 맞아. 그 일주일 다음부터는 다시 그냥 대회 참가하고 떨어지고 그냥 이거 반복이고. 맞아. 사실 결과를 즐기는 시간보다 과정이 100%면 결과 시간으로 보면 결과는 1%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99%를 즐겨야지 응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는 너무 짧잖아요. 맞아. 순간적으로 너무 좋지만 그 기분은 길어봤자 일주일이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는 365일 중에 300일이 넘고. 맞아. 왜냐면 내가 처음에 조그만 이벤트에서 우승했을 때는 기분이 제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와 막 이런 거 받았다 떨어져 받았는데 그럼 더한 상상을 하잖아. 그럼 내가 메인 이벤트 같은 거에서 우승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해봤잖아. 너무 좋은데 그 기분은 일주일이야 일주일. 잠깐이고 토너먼트 참가하고 떨어지는 일상하고 그 과정들은 평생이고. 떨어지는 거가 스탠다드. 많이 떨어져야지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거고 포커플레이의 숙명인 것 같아. 떨어지고 배드빈 맞고 이런 거. 야, 봐봐 성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떨어져. 떨어지고 어차피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우리 중에서 가장 토너 많이 떨어진 거는 성지 형이지 않을까.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탑들과의 대결에 또 욕심이 많더라고. 그거가 이제 발전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탑들과의 대결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트리톤 나가서 엣지 대결 하고 싶고. 난 하기 싫거든. 형은 해봤잖아요 심지어. 나 가서 해봤잖아. 해봤잖아. 근데 포커는 재밌어. 그죠? 재밌죠. 그럼 맞아. 이번에 WSOP 가서 잘하자고. 좋은 추억 만들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이번에? 정해놓진 않았어요. 정해놓진 않았어? 네, 네. 정하는 게 또 의미가 없더라고요. 알잖아요 많이 해봤잖아. 아 근데 미안한데 정하면 뭐해. 형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어서. 아 그래? 딱 거기까지만. 이제는 정해진 대로만? 정해진 대로만. 예전에는 그냥 가서 그래 뭐 통장에 이 정도 있으면 쓰고 오자 뭐 이런 건데 이제는 끝나면 더 안 하고. 근데 내가 발전된 거야. 내가 처음 갔을 때 분명히 계획이 없었거든요.
계속 만으로 쓰던데? 그래서 이제는 되게 변한 거지. 어쨌든 이렇게 써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요걸 해야겠다는. 전문 포커 플레이어는 아니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라인더가 포커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일은 해야 되는데 포커로 돈을 다 쓰면은 어떡하냐고. 또 얼마 전에 포커뱅크로 아장나 권하다가 대만에서 다시 끝. 살아나가지고 가는 거니까. 원래 다 그렇죠. 싶다 살아나고, 싶다 살아나고. 어쨌든 이번 WSB 2023 우리 경병이랑 저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교전은 좀 새롭다.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도전이었으면 좋겠고 둘 다 딥런에서 그냥 데이 7까지 가가지고 파이널 쪼기... 가고 데이 7 다음에 파이널이잖아요. 너무 좋다. 생각이 너무 좋지. 말이 안 된다. 머니 점프 5억 10억씩 하고. 머니 점프 5억 10억? 20억씩 하지. 메인 파이널은 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메인 파이널이 얼마 시작이지? 100만 불 보장으로 알고 있어요. 구독이 1억? 100만 불 보장. 100만 불은 아니고 10억? 100만 불 보장. 진짜로? 네. 파이널에 가면 구둥이 100만 불 보장 10억 출발? 뭐 13억 출 13억 출발? 130만 불, 17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쭉쭉쭉쭉 1등 800만 불까지. 람보르기니씨 하나씩 걸린다 생각하면 돼요, 머니점프. 아이고 람보르기니야. 람보르기니 5억이잖아요. 머니점프 5억씩 된다니까요. 람보르기니 한 대 쓰고. 맞잖아. 마지막에 해적은 아파트 하나씩일걸? 한남 아파트 해적? 네. 머니처프 아파트? 근데 약간 이런 얘기 좋아하는구나? 어쨌든 우리가 공감할 수 있잖아. 포커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실감. 썸네일 뭐? 머니점프가 람보르기니? 머니점프가 항상 이렇게 뽑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몰라. 머니점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표현은 한 명 탈락할 때마다 아파트 한 채 이렇게 표현해줘야 된다. 아무튼 경병이랑 저랑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저희의 바램을 얘기했네요. 이런 상상 폭포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상상력이 클수록 현실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화이팅. 저희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